안녕하세요. 온블리트입니다. 오늘은 겨울실을 사용해서 따뜻한 귀도리를 만들어 볼게요. 실이 잘 안 보여서 만드는 과정을 최대한 간단하게 구성해 봤고요. 마지막엔 사각 모티브로 장식을 해봤어요. 모티브 영상 보시고 두 장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사각 1단 끝부분 마무리부터 같이 시작해 볼게요. 갖고 계신 모티브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저희 꽃 모티브 1단, 2단, 3단까지 뜨고 지금 빼뜨기 하기 전이에요. 여기에서 긴뜨기로 빼뜨기 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사슬 3코 이 다른 사각 부분 뜨듯이 사슬 3코를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코 빼뜨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 실을 조금 길게 빼서 나중에 귀돌이랑 연결할 정도로 빼서 이렇게 잘라둘게요. 이렇게 두 장을 준비해뒀고요. 이제 귀돌이를 시작해볼게요. 우선 한쪽 편을 떠났어요. 실은 벨루토 실을 쓸 거고요. 코바늘은 8호로 뜰게요. 제일 먼저 원형으로 시작을 하고 쭉 뜨시다가 끈을 연결할 거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밴드까지 모두 한 번에 다 뜰 거예요. 그런데 벨루토 실이 잘 안 보여서 우선 시작은 코가 잘 보이는 실로 해볼게요. 제일 먼저 매직링 해주시고 이번 귀돌이는 모두 긴뜨기로 뜰 거예요. 그래서 첫 단은 긴뜨기 13코를 뜰게요. 매직링에 바늘 넣고 실 가져와서 긴뜨기니까 기둥코 사슬은 두 코. 하나, 둘. 그럼 한 코를 떴고요. 다음 긴뜨기 실을 감고 매직링에 바늘 넣고 실 가져와서 그러면 지금 바늘에 세 줄이 걸렸어요. 이때 실을 충분히 끌어와서 높이를 좀 맞춰주셔야 돼요. 실 끌어와서 세 줄 다 빼기. 그러면 긴뜨기 한 코를 떴어요. 방금 뜬 코, 두 번째 코에 단코링 표시해 둘게요. 제일 마지막에 이번엔 두 번째 코 빼뜨기를 할 거예요. 지금 두 코를 떴고요. 긴뜨기 11코 마저 뜰게요. 실 감고 바늘 넣고 실을 충분히 끌어와서 다시 가져와서 세 줄 다 빼기. 긴뜨기. 그럼 지금 4코를 떴어요. 13코 다 뜨고 다시 올게요. 기둥코 포함해서 13코를 다 떴어요. 이제 매직링 잘 당겨주시고 표시해놨던 두 번째 코 두 번째 코에 할 때는 이렇게 두 줄 다 걸어서 실 끌어와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1단이 다 끝났고요. 2단은 이제 한 코마다 코 늘리기를 할 거예요. 조금 간단하게 늘리기를 할게요. 방금 여기 빼뜨기 한 자리에서 기둥코 사슬 두 코 그리고 사슬 한 코를 더 해주세요. 이 사슬 한 코가 늘리는 코예요. 그런 다음 그 다음 코에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이렇게 넣을게요. 실 감고 바늘 넣고 실 끌어와서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이렇게 코를 늘려줬고요. 또 다음 코로 넘어가서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그 다음 코,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이렇게 코를 늘려줄게요. 또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여기 끝까지 다 뜨고 올게요.
마지막 코만 남았어요. 1단에서 두 번째 코 빼뜨기 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빼뜨기 자리까지 다 떠주셔야 13세트가 나와요. 빼뜨기 자리에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마지막 사슬 하나까지 꼭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다 떴고요. 앞에 기둥코랑 사슬 했던 부분, 여기 공간, 여기에 그대로 바늘 넣고 실끌어와서 빼뜨기를 할게요. 그러면 2단이 끝났어요. 여기 매직링은 지금 정리하지 마시고 뜨시다 보면 앞뒤 구분이 안 되니까 조금 남겨둘게요. 이제부터는 벨루토 실로 뜰게요. 지금 2단 마지막 부분이에요. 빼뜨기, 여기 기둥코 사슬 했던 여기 공간, 여기 바늘을 그대로 넣고 실끌어와서 빼뜨기. 그러면 2단까지 다 떴어요. 이제 3단. 3단은 여기 사이사이 사슬했던 부분 여기에다가 뜰 거예요. 그러면 시작은 여기에서 그대로 할게요. 기둥코 사슬 두 코, 그리고 그 자리에 긴뜨기 한 코 더. 요 공간에 바늘을 넣고 긴뜨기 한 코. 그러면 두 코를 떴죠. 이번에도 방금 뜬 코 이렇게 단코링 걸어둘게요. 이 공간에 두 코를 떴고요. 이제 사슬 하나를 해주시고 다음 사슬 자리 이 공간에 또 긴뜨기 두 코 넣고 긴뜨기 하나, 또 긴뜨기 그 자리에 한 코 더. 두 코가 됐고요. 또 사슬 하나. 그리고 그 다음 공간 또 긴뜨기 하나, 둘, 그리고 사슬 하나. 긴뜨기 두 코 사슬 하나가 세트예요. 그러면 지금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떴고요. 8세트를 뜨고 여기에서 끈을 달아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3세트를 떴으니까 5번 더 반복할게요. 하나, 둘, 사슬 하나. 둘, 사슬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3번 더 할게요. 8번을 떴고요. 마지막 사슬은 하지 않고 여기에서 끈을 만들어 줄게요. 원하는 길이로 사슬 해주시면 되고요. 네, 저는 40코 정도 할게요. 다 뜨고 올게요. 사슬을 다 떴어요. 이제 반대편으로 빼뜨기로 쭉 떠서 다시 되돌아갈 거고요. 샘플은 사슬 뒤편 코산에다가 빼뜨기를 해봤는데 코가 잘 안 보여서 좀 힘들더라고요. 그냥 여기 사슬 부분, 윗부분 한 줄만 걸어서 빼뜨기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 한 코는 띄우고 그 다음 코부터 사슬에 바늘을 넣고 실 끌어와서 빼뜨기. 그 다음 코 사슬 사이로 바늘 넣고 빼뜨기. 빼뜨기. 이렇게 끝까지 다 뜨고 올게요. 빼뜨기를 쭉 떠서 다시 원형 부분으로 돌아왔어요.
앞에서 8세트 뜨고 끈으로 갔으니까 이제 남은 5세트 마저 뜰게요. 여기 다음 사슬자리로 넘어가서 또 긴뜨기 2코 둘 사슬 하나 다음 사슬자리 하나 둘 사슬 두, 하나 그리고 또 다음 사슬자리 긴뜨기 하나 긴뜨기 둘 사슬 하나 이제 두 번 남았어요. 뜨기 한 코, 뜨기 두 코, 사슬 하나.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또 뜨기 두 코, 사슬 하나까지. 그리고 여기 표시했던 두 번째 코. 두 줄 바늘 넣고 실 끌어와서 빼뜨기 그러면 3단까지 한쪽 편 귀 부분을 다 만들었어요. 이제는 이렇게 연결하는 이렇게 밴드 부분을 만들게요. 밴드 부분은 원형 3단 끝난 부분에서 시작할 거예요. 기둥코 사슬 세워주고 긴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결국 여섯 코씩 앞뒤로 번갈아 가면서 길게 만들게요. 빼뜨기 한 곳에서 기둥코 사슬 두 코 하나, 둘 그리고 여기 바늘 바로 아래에 기둥코 사슬 표시해 둘게요. 다음 코는 앞단의 사슬 부분이에요. 여기 공간 쪽으로 바로 긴뜨기 한 코. 그러면 두 코를 떴고요. 다음 코는 앞단에서 긴뜨기 두 코 넣은 부분. 그래서 긴뜨기와 긴뜨기 사이 이 틈으로 들어갈게요. 실 감고 실 가져와서 긴뜨기. 그러면 세 코. 다음 코는 사슬 자리죠. 여기 공간에 또 긴뜨기 한 코 그러면 네 코를 떴고요. 다섯 번째 코는 또 여기 긴뜨기 두 코 부분 여기 사이로 틈으로 들어갈게요. 그대로 바늘 넣고 긴뜨기 다섯 코 그러면 마지막 코는 여기 또 사슬 부분이죠. 여기 공간에 긴뜨기 한 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를 떴어요. 이렇게 뜨면 앞단보다는 코가 줄어들어서 지금 약간 오목하게 자연스럽게 모양이 잡혔어요. 이제 여기에서 또 기둥코 사슬 두 코 세우고 편물을 돌릴게요. 물론 먼저 돌리고 기둥코 세우셔도 돼요. 여기 또 기둥코에 표시해두고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세어보면은 여기 코가 보여요. 원래 긴뜨기에서 두 번째 코는 하나, 둘, 세 코 띄우고 네 번째 코가 되는데 이번엔 이 자리에 한 코를 더 뜨고 갈 거예요. 그래서 기둥코만 띄우고 바로 세 번째 코 여기에 긴뜨기 한 코 그러면 기둥코 자리에 두 코를 뜬 모양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코 또 긴뜨기 그럼 지금 세 코를 떴고요. 또 네 번째 코 긴뜨기 그 다음 코 또 긴뜨기 한 코 그러면 다섯 코를 떴고요. 이제 마지막 코는 여기 바로 옆 코에 뜨지 마시고 기둥 코에 떠주세요. 그러면 한 코는 띄운 셈이 되고 기둥코니까 사슬이니까 한 줄만 걸어서 실 가져와서 긴뜨기 이렇게 여섯 코를 만들어 줄게요. 여기 앞에서 기둥코 자리 지나서 두 번째 코를 뜨면 틈이 좀 생겨서
이렇게 떴어요. 계속 이렇게 반복할 거예요. 기둥코 사슬 또 두 코 표시해두고요. 또 편물 돌려서 하나, 둘 띄우고 세 번째 바로 이어지는 코 또 긴뜨기 한 코 그 다음 코 긴뜨기 지금 하나, 둘, 세 코 떴고요. 넷, 다섯 코까지는 뜬 다음에 한 코를 띄우고 여기 기둥코로 기둥코 사슬에 한 줄만 이렇게 그러면 앞에서 틈보다는 이쪽에선 약간 틈이 좀 보완이 돼서 조금 더 이렇게 테두리가 깔끔하게 올라가요. 여기는 기둥코 부분을 띄운 건데 이렇게 틈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원하는 길이로 반복을 할게요. 저는 총 여기서부터 하나, 둘, 지금 세 단을 떴고 19단을 뜰 거예요. 원하는 길이로 다 뜨시고 다시 마지막에서 다시 올게요. 다섯 코 뜨고 마지막 코는 기둥코에 저는 19단을 다 떴어요. 여기에서 이제 반대편과 연결하실 조금 남기고 쭉 빼서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은 밴드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끝에 3단 빼뜨기를 하신 다음에 실 잘라주시고 그리고 이 실은 뒤쪽으로 보내서 뒤쪽에서 매듭 해주시고 또 실을 숨겨주시면 돼요. 돗바늘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반대편 하나 더 준비해서 또 연결을 해볼게요. 이제 양쪽 연결을 해볼게요. 두쪽 다 앞면이 위에 오도록 잘 놓고요. 이쪽은 여기 끈이 중간에 잘 오게 자리를 잡고 저는 여기 빼뜨기 한 곳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에 바느질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여섯 번째 코 표시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바늘에 실 연결하고 이쪽 편에 있던 실을 쪽 기둥코와 두 번째 코 사이 여기 틈으로 이렇게 실이 나오고 이쪽 편에선 그냥 코에 이제 두 번째 코 나오고 다음은 다음 코는 여기 사슬 자리죠. 여기 공간으로 실이 나오고 다음 코 이쪽에서 이제 긴뜨기와 긴뜨기 사이 여기 틈으로 실이 나오고 다음 코 네 바느질 잘 당겨주고요. 그리고 이쪽 사슬 부분 이 공간으로 실이 나오고 이제 다섯 번째 코예요. 코 부분에 넣고 긴뜨기와 긴뜨기 사이 이쪽에서는 여기 기둥코 부분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코
사슬 자리 여기 틈으로 실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쪽도 오른쪽처럼 살짝 오목하게 모양이 잡힐 거예요. 당겨주고 또 이쪽으로 한 번 더 할게요. 튼튼하게 깔끔하게 해주시면 돼요. 주고 이제 뒤쪽에서 매듭 할게요. 이 부분에 고리 만들고 매듭, 그리고 뒤쪽으로 잘 숨길게요. 그러면 이제 연결이 잘 됐고요. 이제는 뭐 이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저는 모티브로 장식 한번 해볼게요. 이제 준비해둔 모티브 연결을 해볼게요. 한쪽은 미리 붙여뒀는데 이번에도 바느질로 연결할 거예요. 우선 모티브에서 여기 꼬리실을 빼뜨기 않고 뒤쪽으로 이렇게 보내놓고요. 돗바늘에 실을 끼워서 위치를 이렇게 잡을게요. 그리고 모티브에서 바늘을 넣을 곳은 여기 모서리 부분, 그리고 중간 세 코 중에 가운데 코, 이쪽 편도 세 코 중에 가운데 코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우선 여기 기둥, 코의 기둥 사이로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래야 안쪽에서 실이 안 보이게 이렇게 넣어서 통과를 시키고, 여기 세 코 중에 가운데 코, 뒤편에 보면 이렇게 코산이 있어요. 이쪽으로 바늘을 넣을게요. 이렇게 바깥쪽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리고 또 이쪽으로 가는 동안 여기 코 기둥 사이로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이제 모서리 부분 여기 사슬 또 뒤편에 또 코산이 있죠. 이렇게 눌러서 통과. 다음 이쪽으로 또 마개 기둥 여기 사이로 이렇게 이쪽으로 와서 또 세 코 중에 중간 코 코산 여기에 또 바늘 넣고 통과. 그리고 또 이렇게 사이로 나와서 이쪽 모서리 부분 선으로 통과. 모티브가 울지 않도록 너무 당기지 마시고 잘 펴주면서 떠주세요. 이쪽 마개 부분으로 또 와서 여기 세 코 중에 중간 코 뒤에 코산 쭉 떠주세요. 이제 마지막 모서리예요.
여기 사슬 뒤편 선에 연결하고 또 잘 붙여주고 마무리는 여기 모티브 안쪽 편 쪽으로 여기 안에서 매듭을 할게요. 모티브 뒷면 바늘 끼우고 고리 만들고 매듭 해주시고요. 뒷면 쪽에 이렇게 꼬리실을 잘 숨겨주세요. 쪽으로 모티브 귀도리가 모두 완성됐어요. 예쁘게 만드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